안녕하십니까. 미드텀이그젠 PBL 보고서 발표를 하게 된 융합생명공학과 20학번 김은진입니다. 먼저 정규 학기보다 훨씬 짧은 기간인 도전학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을 수강하게 되어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얻어가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미드텀 이그잼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현재까지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통계학을 다루었습니다. 챕터 1에서는 이렇게 배웠던 용어들의 정의와 그 개념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특이값 분해, QR 분해 등 새롭게 접한 파트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미적분학에서는 경사하강법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에서는 포화손 분포의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중심극한 정리의 원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는 코딩으로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 방법을 이용하여 실속값 함수의 근사값을 찾는 법, 가우스 소거법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법, 공분선과 상관계수를 구하는 법 등을 익혔습니다. 본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Q&A였습니다. 학우분들과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며 함께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헷갈렸던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거나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Q&A 활동에 총 19회 참여하였습니다. 혼자서 더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서 개인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전공생들 간의 지식 정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학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만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형대수학을 정규 과정으로 배우진 못했지만 작년에 K-MOOC를 통해서 선형대수학을 학습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2차 형식, 특이값 분해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러한 경우는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미적분학은 선형대수학보다 익숙하였기에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극한, 최대, 최소, 경사하강법, 뉴턴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이들의 특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통계 역시 이전에 배웠기에 수월한 편이었고 베이지 정리, 중심 극한 정리 등의 새로운 개념들은 Q&A 활동을 통해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우선시하였고 강의를 들은 후에 제공해주신 전자책을 계속적으로 읽으며 학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덧붙여주신 링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부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저에게 더 잘 맞는 설명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강좌의 이름대로 먼저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선형대수학에서는 벡터, 행렬, 역행렬, 행렬의 대각화, 고유값, 고유벡터, 선형변환, 뉴스페이스, 노름, 내적, 선형연립방정식, 가우스 소거법, 허럴 EF, 첨가행렬, 정사역, 최소제곱문제, QR분해, SPD, 그리고 미적분학에서는 함수, 도함수, 극한, 미분,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경사하강법, 학습률, 그레디언트, 통계학에서는 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항정리, 파스칼의 공식,
확률, 통계적 확률, 조건부 확률,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베르누이 분포, 포아손 분포, 균등 분포, 지수 분포, 중심 극한 정리, 공분산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해를 구하는 코드, 명령어 등을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Q&A 활동을 통해서는 내가 당연시 했던 내용에도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학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식은 설명은 듣는 사람에게 정말 편안한 설명이다 또는 듣는 사람이 다가가기 쉽게 느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많이 하였지만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활동은 미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서 만족하고 더 나아가 관련된 흥미있는 지식, 정보를 동료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음성인식이나 영상처리를 하는 경우 예측한 결과는 실제 결과와 크고 작은 차이를 경사하강법을 써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그레디언트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최저점을 찾아가도록 하여 보다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형 회귀는 역학 조사를 위한 데이터에서 확신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변수를 삽입해 회귀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시간 축으로 놓고 봤을 때 데이터의 값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직선으로 표현한 것인 추세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특정 데이터 집합, GDP나 주식 가격 등에서 값이 증가세에 있는지, 감소세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추세는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선형 회귀를 사용해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사용하면 특정 사건이 값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에서 배운 지수 분포는 부품이나 시스템의 고장 시간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고 신뢰성 이론, 기대 시간, 수명 시간 등이 분포에서 이용이 되며 지수 분포는 종종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분포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챕터 4에는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매주 요약을 하였고 실습을 하며 학습했었습니다. 다른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남기며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개념에 대해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였는지, 어떻게 그 개념을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활동을 통해 학우분들과 토론으로 협력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 등 전반적인 강좌의 흐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5에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제 전공과 관련된 기술인 유전자 가위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대략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까지 유전자 가위를 많이 개발하였으나 정작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교정하고자 하는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정 효율까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 진행에 대해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좌를 수강하며 느꼈던 점입니다. 문의 게시판의 활동들이 처음에는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 선형대수학 파트를 배울 때 심화적인 내용을 다룬 적이 없어 두려움이 컸고 다른 학우분들과 비교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섰기에 다른 학우들이 질문한 내용에도 답변을 하는 활동을 하기 꺼렸습니다. 하지만 참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 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PBL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약, 실습은 충분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듯이 질문을 하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학우분들과 함께 요약하고 수정하고 코멘트를 달면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욱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은 수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PBL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